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36절 말씀까지 예, 34절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디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커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헌신자의 세 가지 요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순한 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35. 30... 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되 제자들에게 많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내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꾸짖기를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앞에 비록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요소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거룩할까요? 우리는 잠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좀 그렇지만은, 제가 제주도에 한 주간을 우리가 예, 보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쉼과 더불어서 개인의 사역을 좀 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적인 차원의 사역을 하게 되어서 우리들이 좀 영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도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 가장 앞서서 하는 특수부대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내가 숨겨 놓았지만은 그러나 특수 부대처럼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강력한 그런 어떤 요지에 내가 너희들을 투여해서 그것을 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제주도의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 4월 3일에 있었더라고요. 4월 2일 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70주년이 70년 동안 그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로제를 드리고 또 거기에 매년마다 예또 굿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 예, 문화 아니면 더불어서 위령제 이런 것을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딱딱한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첫날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에, 첫날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들어갔는데, 4월 3일날에 찬양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어제와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적 대결 속에서 우리가, 예,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우리의 영계가 열리고 찬양이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뚫리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왜 오늘 이렇게? 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일 년에 한두번 정도 아니면 정기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는 것이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아버지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러한 놀라운 자기들의 심령 안에서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어떠한 아버지의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인 만큼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수부대면 공수부대의 훈련, 해병대는 해병대의 훈련, 육군은 육군,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남달리 우리는 훈련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훈련 속에서 나를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우리는 훌륭한 특수부대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자의 3대 요소. 첫 번째는, 예,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병든 자에게, 주님은 문제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의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씨를 먹지 말아야 된다 종자 씨를 먹지 말아야 된다 농부가 아무리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아무리 없어도 씨를 먹지 않는다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종자 씨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농부의 자격이 없다 오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이든지 또 여러분들의 양심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씨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와우! 오. 기업인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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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내가 다음을 위하여서 해야 될 종자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올바른 규칙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그 씨를 다 먹어 버리는 사람은 사업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같이 살아가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허우,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 받고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헌신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삶의 고백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군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 우리 교회는 회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회계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도 그 맛보고도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오 막달라 마리아나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Oh, 잠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그 기적에 머무른다면 다음에 기적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내가 기적을 맛보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오, oh,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와우, wow.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해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식에 의하여 믿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허우! 우리 안에는 일어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복주세요, 복주세요, 복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다면, 은 복이 여러분들 안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꾸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질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막달라마리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천지업이 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 주님 앞에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내가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함께 증거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 안에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본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구원과 은총과 은혜와 기적과 치유를 맛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아닌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와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인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이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 한다 일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나오는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풀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많은 고난이 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삶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만 좋아요. 항상 기뻐하는 일도 좋아요. 항상 슬퍼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 외로운 길도 걸어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되고, 비난의 자리도 들어가야 되고, 배척의 자리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때때로 홀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밤을 치새워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럴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부딪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주님은 기도하셨지. 주님은 비난의 화살이 올 때에 잠깐 그 자리를 피하셨지.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으로부터의... 배운다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가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지체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장 앞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반대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주님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팔자치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때로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주님에게 양면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란 것이 있으면, 그와 반대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아픔도... 기다림도 인내도 쓴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이 쓴잔을 우리가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세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양면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능히 모든 일을 그분 스스로가 할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발자취로 걸어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고난을 안 겪어도 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건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었으면 우리는 바꾼 대로 살아가야죠. 왜 자꾸만 은혜 받았으면 며칠 못 되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 기본, 양심, 기본, 자세,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을 거쳐서 수많은 능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본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 여러분 반대의 양면을 본다면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척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를,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줍니까? 나아가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줍니까? 와우! 이 영향력이 없다는 증거는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와우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심령 안에 기본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우 왜 나는 나가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가서 그대로 끼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가, 문제 있는 자는 문제 해결, 그분들은 어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를 하고 가겠음 우리가 자찬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신 분 없습니다 저요 저는 보내 주세요 저는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왔습니다. 우리 백순철 집사님의 까지, 저요, 저 보내주세요. 주님의 일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박신희 까지라도, 내가 주의 일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해놓고 와놓고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와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더 힘듭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을 도울 자 없습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들다고 고백을 하겠지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때때로는 답답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틀을 벗어 던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와 개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선한 행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빛을 통하여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수제자라는 이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의 들었던 말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로 우리의 생각 온통 우리의 두뇌 속에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고 90% 80%를 채우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부인, 어떨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기 부인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 신작은 될수 없습니다. 1, 2년 안에 이러한 신, 자기 부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신앙의몇년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적어도 이렇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지요. 왜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앙 10년 이상이 걸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정체성 왜 예수 믿는가? 나 예수 왜 믿어요? 왜 예배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까? 와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일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것이 안 됩니다. 내 뜻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우리는 권사든지, 집사든지 할것 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 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와우. 교회가 하나의 예배 드리는 모임은 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내가 고난받고, 내게 잠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잘 되기 위해. 왜 구합니까? 병고침을 위하여서. 왜 구합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이 자체가 행복인데, 여기에서 더 행복, 추구, 그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저의 욕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없어서 자살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없는데 크게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있어도 행복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정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저도 더 바꾸어지고 여러분도 와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의 종도의 법에 더설수 있고, 주님을 더할수 있는데. 예. 우리가 돌아갑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앞으로 더큰 기적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헌신자야 해가지고 만들어지, 아,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언하한 과정을 통해서 불복이 되고, 깎이게 되고, 마음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서는 나무를 가지고 깎고, 깎고, 깎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깎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평생 볼수 있는 십자가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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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지 않고, 깎여진 척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속 사람이, 여전히 속 사람이 양심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니까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겸손히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엎드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영적으로 만지는 사람마다 부드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와우. 이것이 헌신된 자에게서 흘러나가는 흘러나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모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지고 느낀다면은 그 사람 아직까지 변화가 안된 사람입니다. 예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변화시켜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만질 때에,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 부드러움은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짜로 만들 수 없습니다. 흘러나가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분별한 사람들에게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 내 안에 겸손이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헌신된 마음. 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개인이 회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벗어 나와야 돼요. 허, 벗어 나와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 다 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허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전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언제 어디에나 우리를 세우놓을때 나를 통해서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허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고, 이것은 우리를 또다시 각성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교모하게 저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 없이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양심이 있습니까?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종자 씨를 다 급하다고 다 먹어버리는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늘 허덕이고, 늘 허덕이는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영육으로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육적인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기본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자가 성도의 일반 성도가 될수 없듯이 우리는 새신자가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을 묵어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사역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역자다운 심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송두리째 회계로 깊이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